닥터 김성식의 바른 척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보시면 참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관절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바른 척추병원의 김성식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60, 70대 어르신 분들은 네. 관절염을 참 많이 앓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의 7, 80%가 관절염을 앓고 계시고 70세 이상은 90% 이상이 관절염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40대 이하도 10% 정도가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일지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절염은 비만, 당뇨,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고 심한 운동, 잘못된 생활 습관, 잦은 음주 등이 관절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네, 관절하면 근데 저희들이 몸에 참 많은 부분이 관절인데요. 네. 어떤 관절에서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아, 예. 관절염은 100여 개의 모든 관절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연골은 한번 닳게 되면 절대 정상적으로 조직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인한 2차 질환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아파지는 관절,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 통증, 관절 운동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흔히들 뭐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염증에도 좀 종류가 있잖아요. 이 관절염도 네, 종류가 있나요? 예, 관절염의 종류에는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주로 큰 관절 부위에서 발생하고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서만 통증을 느낍니다. 신체 활동 후 오후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류마티즘 관절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약 1% 정도만 발생하고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손가락 등 작은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고 대칭되는 관절에서도 동시에 통증을 느끼고 자고 일어난 후 아침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에서 주로 발생하고 양쪽 대칭 부분에 동시에 발병합니다. 류마티즘 관절염도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면 평생 안 아프시고 사실 수 있습니다. 난치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음은 통풍성 관절염으로 남자분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손가락, 엄지발, 발바닥 등에 발생하게 되고요. 요사는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되고 분해되는 과정 중에 생기게 됩니다. 관절 내 공간과 조직에 요산이 침착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귀족병이라고도 했습니다. 고기하고 술을 많이 드시는 상류계층에서 자주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주된 원인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과 음주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다치지 않았는데도 붓거나 통증이 있다면 통풍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저는 설명만 해주셔도 듣는 것만도 뭔가 좀 아픈 것 같고 그런데요. 네. 네.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아무래도 퇴행성 관절염인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손상, 퇴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이고 연골은 뼈와 뼈 사이 완충 역할을 하는 관절의 일부입니다. 연골에는 혈관, 신경, 림프 조직이 없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진 연골은 정상 조직으로 재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이미 연골이 망가져서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퍼진 상태가 대부분이고 관절 연골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골에 쌓여있는 모든 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점을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의 문제점은 온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사성 질환이라는 것은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기능이 저하하게 되고 관절염은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근력이 더욱 약화되고 신체가 불균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낙상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사망률인데요. 70대 이후에 고관절 골절로 1년 내 사망할 확률은 여자가 30%, 남자는 무려 50%나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이 관절염이라는 병이 좀 큰 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 관절염에 관한 증상은 네. 사실 어르신들이 아이고 무릎 쑤신다 이렇게 네. 제일 많거든요. 근데 네. 이 무릎이 아픈 것, 뭐 이거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나요? 어떤 자세를 하면 또 안 좋다든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등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운동이지만 네.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네. 오르막길하고 내리막길을 다니는 것은 우리 몸에 하중을 많이 받게 돼서 무릎 관절에는 절대 좋지 않고요.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의 1.2배 정도이고 걸을 때는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의 한 3배 정도, 계단을 오르고 내리거나 뛸 때는 체중의 7배에서 10배 정도 무릎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네, 무릎 관절에는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네. 좀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등산하시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네, 얘기시군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양반다리를 한다거나 네. 또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들이 또 무릎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네.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쪼그려 앉게 되면 연골을 압박하는 힘이 증가해서 연골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몸무게의 몇십 배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양반다리로 앉으면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굽은 무릎이 문제입니다. 대퇴골, 하퇴골이 틀어지는 것도 문제이고요. 이러한 뼈가 틀어지면 무릎 인대에 자극이 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뭐 관절염까지 이어질 네. 수 있다는 게 좀 저도 생활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오면은 뭐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치료를 하면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네, 치료는 가능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자가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만 각 진행 단계에 맞게 치료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 등으로 관절 회복이 가능하시고요. 진행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사요법, 내시경 수술로 연골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 뼈끼리 닿을 정도의 심하신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도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상에 맞게 치료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닥터 김성식의 바른척추 이야기 관절염 이야기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